우리 효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효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고3 정도 됐으면 이 정도면 개껌이죠. 일단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촉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체 촉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효소는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반응물 자체가 넘어가야 하는 그 에너지의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거든. 그 높낮이. 거기를 넘어주면은 바로 내려가서 생성물이 되는 과정인데, 이 에너지 차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효소의 역할이에요. 낮춰주면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좀 편하겠죠?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고요. 반응물하고요. 생성물인데요. 자, 얘랑 얘랑 차이 아마 매번 나왔을 거예요. 이화과정, 뭐,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일단 에너지 차이를 본다면, 반응물은 생성물보다 좀 높죠. 여기서 반응물은 생성물보다 낮죠.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얻었잖아, 맞지?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물에서, 자, 내가 말했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그 높이, 그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응물 기준으로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물 기준으로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 활성화 에너지는요,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고요,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반응물 기준으로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다. 아시겠죠? 자, 지금 빨간색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각자 봤을 때 여기 활성화 에너지가 좀 높잖아.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요, 효소가 생기면 활성화 에너지가 좀 낮아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생기면 활성화 에너지가 좀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좀 더 올라가기 편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효소가 없어도 상관없어. 왜? 그럼 바로 또 굴러떨어질 거니까, 맞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알아서 굴러떨어질 거라 그 다음부터 효소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효소 한번 넣었잖아. 그럼 같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설명 드렸고요. 하나만 더. 반응열이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반응열은 간단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열은요, 효소가 있든 없든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효소가 있든 없든은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를 두는 거지, 반응열은 아무 지장이 없다. 요거 아마 질문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대체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 빌어먹을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준다는 건데, 에너지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효소는 눈에 보이는 새끼인데, 그러면 이 새끼가 보이는 새끼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낮추냐고, 맞지? 그게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는요, 결합하는 부위가 있어.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응물 있죠? 반응물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질. 이 기질이라는 용어를 반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효소는 퍼즐이야, 퍼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효소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면 이 기질이 모양이 다양할 거야.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아니면 이런 모양도 있고, 다양한 기질의 종류가 있는데, 이 효소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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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했을 때 누구랑 만날 것 같아? 얘랑 만날 것 같지 않냐? 딱 여기 딱 결합을 하는 거야. 얘 사이즈 작다고 하지 말고, 씨. 알았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효소는 얘랑 결합 안 하고요, 얘랑 결합 안 하고 얘랑만 결합하는 거야. 효소는요, 그래서 이 부위가 모양이 맞는 것끼리만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 붙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 모양을 우리가 뭐냐면 효소랑 기질이랑 결합했다 그래가지고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런 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아무 효소나 그냥 얘를 반응물을 생성물을 만들면 좋겠지만, 구조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잘
들어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거야.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자르고 싶단 말이야. 알겠냐? 자르고 싶어. 근데 물론 손으로 자를 수 있겠지. 근데 가위로 자르면 더 깔끔하고 잘 잘리거든. 이런 것처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자르는 게 더 쉽게 잘린다.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든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해준다라는 개념인가? 왜? 구조가 아주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굉장히 잘 반응을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덜 있어도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지. 편하게. 이해하시죠? 이 개념이야.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 개념이에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게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는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특정한 부분이다. 특정한 부분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모양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나온다. 지문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효소가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해하세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녀석이 여기 들어왔어. 기질이. 반응물이 들어왔거든? 그러면 이제 쪼개지는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탕탕 나가서 이렇게 반응을 끝냈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죠? 그러면 이게 다시 여기 옆에 또 다른 반응물이 있으면 다시 결합을 시켜준다고. 알겠지? 이건 이미 끝난 거고. 이런 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 안 변해요. 변하면 문제가 생겨. 변할 수 있어. 뒤에서 나중에 저해제를 배울 건데 효소의 구조가 바뀌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이해하세요? 근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물론 온도하고 pH 이런 거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재사용이 가능한 조건. 무조건 효소가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야. 알겠지? 중요하다. 오케이. 다시 촉매가 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사이클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질 특이성인데 이거 별거 없어. 그냥 뭐냐면 어떠한 효소 A, 그러니까 효소 A라는 녀석은 이런 모양, 어떤 효소는 뭐 이런 모양, 어떤 효소는 이런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효소들은 자기들에 맞는 기질만 특정해서 결합을 한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스쿠레이스는 설탕만,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보내한다. 서로 섞이면 안 된다고. 구조에 맞지 않아서. 맞는 것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활성 부위에 맞지 않는 물질은 절대로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게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성질이다. 효소는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야. 일단은 뭐냐면 주된 메인 성분을 우리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다 알 거야. 맞지? 근데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데 단백질 성분만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백질 성분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효소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도 있다. 독립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단백질 하나로만 무언가 효소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단 말이야. 그 필요한 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이 아닌 성분이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조인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야.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있겠지. 맞지? 이 단백질만 있어도 효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단백질만 있다고 효소로서 작용을 못하고 보조인자라는 녀석이 같이 있어줘야만 효소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효소라는 성분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녀석이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보조인자가 같이 있어야만 충분한 녀석이 있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효소로서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요 두 번째 사례를 좀 배우는 과정인 거야. 보시면 주효소와 보조인자를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게 주효소라고 얘기하고 요게 우리가 써 있는 것처럼 보조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단백질이고요. 이게 비단백질입니다. 이게 합쳐져야 효소로서 작용을 하는 녀석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효소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알죠? 이런 효소의 역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효소는 그 다음에 보조인자가 있는데 주효소는 단백질 부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 주효소는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 열과 pH에 쉽게 변성이 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단백질이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요 개념, 보조인자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보조인자는 이제 크게 보면은 금속이온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종류로 봤을 때는. 자, 근데 이거 비타민과 같은 거를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용어로 조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자는 두 가지가 있다. 금속이온과 그 다음에 조효소라는 녀석이 있는데 금속이온은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금속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효소는 비타민과 같은 유기화합물, 그냥 유기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효소의 활성 부위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기질과 결합할 때만 결합하는 보조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진짜 웃긴 게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효소는 이걸로 충분하거든? 이걸로 충분히 효소로서 작용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모양의 보조인자가 있는 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은 말 그대로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효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녀석은 단백질만 있다고 해서 효소로서 작용을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모양이 이상해져. 이렇게 여기가 지금 결합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누군가 메꿔줘야지 우리가 완벽하게 효소로서 작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조인자라는 녀석이 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조인자라고. 알겠어요? 그럼 보조인자에 대한 지금 얘기를 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상태로 보조인자가 이 단백질과 그냥 결합한 상태로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기질이 여기 딱 있는 상황이에요. 기질이야 이건. 이 기질이 있는 상황에서 옆에 보조인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야! 나 기질이랑 결합을 할 거야. 알았어! 네 기질이랑 결합할 거야? 내가 지금 여기를 좀 메꿔줄게. 지금 잠시 동안만 메꿔줄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질하고 결합할 때만 결합하는 그런 보조인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 넘어가지도 않아. 내가 이거 하지도 않았어. 이거 빼야 되는데 빼지도 않았어. 아이씨, 진짜. 아유, 정말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우씨. 할게요. 자, 이번에 효소의 종류를 배울 건데, 효소의 종류가 나와요, 가끔씩. 자, 산화환원을 시키는 효소도 있지만, 전이효소라는 거 처음 들어봤고, 가수분해 효소 알죠?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거. 부가적용 효소는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느낌이 알 것 같고 이성질화 이것도 처음 들어봤고 연결 효소는 뭔가 알 것 같이 연결할 것 같은 느낌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 있는데요. 자 산화환원 효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화하고 환원 작업에 좀 사용되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산소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것도 산화환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외웠잖아요. 전자를 뗐다 붙이는 것도 괜찮고요. 수소를 뗐다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은 왼쪽에 화합물에다가 지금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걸 떼다가 어디다가 붙였어요? 오른쪽에다가 지금 붙여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소를 옮겨줬기 때문에 이거를 산화환원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 먼저 갈게요. 가수분해 효소. 말 그대로 물을 첨가함으로써 분리해주는 거. 자세히 보시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물을 첨가를 해봤더니 이게 분리가 된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걸 가수분해 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전이 효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이는 뭐냐면 작용기를 떼서 다른 데 붙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기는 이런 것들. 이거 아미노기라고 하거든. 아미노기도 배웠고, 카르복실기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케톤기, 그 다음에 뭐, 알데하이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까먹었나? 수산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걸 떼다가 옆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작용기 아니야. 알겠지? 수선 작용기 아니에요. 이런 거 작용기야. 혹은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작용기야. 알겠어요? 외화대. 외화대 알겠죠? 이런 거 작용기.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이런 게 작용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산기도 작용기예요. 뭐 이런 등등등이 있어요. 이거를 뗐다가 다른 데 붙이면은 우리는 그걸 전이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고요. 자, 부가제거 효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방금 배웠던 이 작용기 있잖아요. 이걸 떼가지고, 떼긴 떼는 거야. 그냥 제거. 제거하는 거니까. 떼는 거야, 떼는 거.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 떼, 얘 뗐어. 그냥 뗀 것만 얘기한 거야, 지금. 알겠지? 떼면 돼. 그러면 부가제거 효소고. 이성질화 효소는 이성질이라는 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야. 뭘 바꾼다? 구조 변경. 구조를 바꿔버리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구조를 바꿨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그 화학식을 봤을 때 화학식으로는 완벽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얘가 몇 개고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 개수는 변함이 없다고. 원자 개수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만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이성질화 효소라고 합니다. 유기화 파트에서 좀 배우는 부분인데 아마 너네는 배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연결 효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연결하는 거야. 알겠죠? 분자 두 개가 연결되면 연결 효소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 연결 효소는 DNA 합성할 때 좀 배워요. 뒤쪽에 가시면 그때 배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문제예요, 바로? 문제 푸세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다. 맞죠?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생체 측면인 효소가 있기 때문이며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수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일단은 효소가 있다고 하니까 요거 좀 낮아진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반응물 기준으로 요 꼭대기 쪽까지 요 간격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B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고 자 3번 볼게요. 자 A부터 D까지의 이름을 쓰세요. 자, A는 누가 봐도 이렇게 반응물 혹은 기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응물 혹은 기질. 같은 말인데 기질로 쓰세요. 효소 반응에서는. 자, B는 효소가 되겠고 얘는 이미 결합당 생태니까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D는 생성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에 한 번 참여한 수는 다시 사용되지 못한다. 재사용이 가능하죠. 알겠죠? 자, 2번.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안에 기질이 생성물로 변한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자, 활성 부위와 입체 구조가 맞는 기질만 결합하여 기질특이성. 맞는 말이죠. 5번. 자, 전효소 보조인자 주효소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되냐? 라고 했는데, A는 누가 봐도 필요할 것 같죠? 딱 봐도. 이건 보조인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는 주효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완전체 전효소라고 하시면 되고, B 단백질 부분은 A인 보조인자가 되겠다. 6번.
자, 보시면은 산화환원 효소가 제일 무난하고 그 다음에 가소분해 효소도 쉽겠죠? 자, 얘는 물을 첨가하여 분해를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 효소니까 여기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되고요. 이거는 작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다. 알겠죠?